한밤중 어둠 속에서 숨소리도 죽인 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어느 집 앞. 그런데 가방 안에서 조용히 병 하나를 꺼내더니 집 앞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현관과 바닥은 물론이고 창문 틈까지 골고루 뿌려대는데 이게 대체 다 뭘까요? 일이 끝나자 짐을 싸서 유유히 자리를 뜨는 정체불명의 헬멧맨. 그는 한밤중에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출근 시간, 서울의 한 아파트.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또 지각이야. 장애, 잠깐만. 어?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이 녀석은 챙겨야지. 응? 어, 그래. 엄마가 깜빡했다. 미안해. 그러면서.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남편 범석 씨. 그렇게 서둘러 막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응? 문이 왜 이러지? 왜? 문이 안 열려. 아니, 문이 왜 안 열려? 남편 범석 씨까지 나서서 밀어도 어찌된 일인지 현관문은 더 이상 열리질 않았는데요. 아씨, 뭐 있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왜 이래? 아유.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버린 부부. 뭐야 저거.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가 현관문을 단단히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200억 1호인데요! 저희가 저 갇혔거든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뭐 갇혔다고? 아휴. 현관문이 안 열려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저 안에 있어?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부부. 문을 막고 있던 건 바로 밥상이었는데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게 문이 이게 안 열린 거더라고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이 상자들은 뭐요? 이게 복도에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거 어? 이거 어제 우리가 버린 거 아니야? 이게 왜 다시 포장된 거지?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여보 누군가 작정하고 넣어둔 듯한 동물의 사체. 대체 누가 아침부터 이런 걸 부부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걸까요? 서동을 뒤로 하고 서둘러 출근하려는 윤아 씨. 호들이에요. 여기 웬일이야?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같이 출근하려고 기다렸지. 어?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됐어. 난 그냥 내 차 타고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아, 퇴근이 문제라면 내가 태워다 줄게. 코데리가 뭔데 나를 데려다 줘. 이따 차가 필요해서 그래. 이따가 회사에서 봐. 너무 놀란 탓일까 직장 동료의 호의를 꽤나 매몰차게 거절하는데요. 그렇게 피하듯 동료를 두고 혼자 회사에 도착한 윤아 씨. 누가 그런 거지? 데리러 올 필요 없어. 오늘 일찍 들어갈 거야. 이따가. 그때였습니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놀랬잖아. 미안해. 아니, 아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길래 차 한 잔 주려고. 고마워. 못 보던 목걸이네. 잘 어울린다. 이거. 부대리! 여기서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쟨 아직도 너한테 미련 못 버린다. 쟤도 병이네 병이야. 윤아 씨의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고 있다는 동료.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그날 오후 퇴근한 윤아 씨가 우편함부터 비웁니다. 아침에 있었던 소동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 모양인데요. 백사무사시죠? 저 윗집 살아요. 전에 한번 봤죠?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러던데. 아, 말도 마세요. 어떤 미친놈이 현관을 밥상으로 막아서 꼼짝없이 갇혔었다니까요. 게다가 동물 사체까지. 누가 그런 짓을. 그러게요. 누군지 몰라도 미친놈이 확실해요. 네, 가세요. 놀라긴 했지만 그저 단순한 장난이겠거니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한 윤아 씨. 이게 다 뭐야? 왔어? 이거 우리 집 현관을 지켜줄 CCTV. 내가 어떤 놈인지 꼭 찾구만. 더? 설마 또 나타나겠어? 아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어? 혜안 씨, 그거 괜찮네요. 온 동네 떠들썩하게 CCTV까지 설치한 후 제 아무리 대담해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뭐야 이 밤에. 여보, 도둑 든 거 아니야?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 남편. 소리는 집 바깥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발코니 유리창에 부딪히는 듯한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런데 너 누구야 이 자식아? 어? 여기 딱 기다려. 내가 가만 안 둘까? 자기 여기 있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보란 듯이 부부를 쳐다보던 간 큰 범이. 어디로 왔어? 몰라.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아이 자식. 하지만 마치 남편을 약올리기라도 하듯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에 나타나 부부를 공포에 떨게 만든 테러범. 혹시 아침에 일어난 사건 역시 이자의 소행은 아닐까요? 시끄러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뭐야 또? 냄새. 아침부터 부부를 공격한 것은 다름 아닌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오물이었습니다. 온통 오물 투성이로 범벅이 된 현관 앞. 이게 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게 웬 난리야? 이 쪼만이야? 예. 어쩌면 좋아요. 정말. 냄새를 어쩔 거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거기 무슨 일 있어요? 이 냄새 또 뭐예요?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어떤 자식인지 잡히기만 하면 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간밤에 돌멩이 투척도 모자라 똥물 테러까지 당한 부부. 대체 누가 이러는 것일까? 응, 이제 나올 교정. 새벽 1시. 간밤에 본 테러범이 부부의 집 발코니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멩이를 꺼내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헬멧으로 얼굴을 가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달려나오자 가볍게 건물 뒤로 몸을 숨기는 대담함까지 보이는 테러범. 저 자식이 날 감쪽같이 속였어. 여보, 여기 좀 봐봐. 그런데 1시간 후
헬멧 쓴 테러범이 다시 나타난 곳은 놀랍게도 부부의 집 앞이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는 사정없이 똥물을 뿌려댑니다. 왜 하필 부부의 집만을 노려 이런 짓을 하는 걸까?